반발을 하는 북한 2030 세대는 북한 4050 세대도 감당이 안 되는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영상을 본 군인들이 춤을 췄다. 그것을 통제를 하자니까 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붕괴된 소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위기감을 지금 북한 정부가 느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남북녀의 김종필,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한의 2030의 문제를 얘기하겠는데, 2030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북한의 2030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최근의 고고학과 지금 연결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 데일리 NK 3월 25일자 기사 올라왔네. 북한 불순 선전물 사회주의 운명과 직교, 소련 동구권 무너져 라고 했어요. 국경에 배포된 포고문 강연 자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 사상 문화와 생활 풍조리 범람으로 물먹은 담배처럼 무너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주민의 강연의 내용인데, 불순 출판 선전물의 체제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내용의 강연을 했고, 우리 사상 제도와 우리의 운명을 해진 불순 출판물을 모서리 쓸어버리자 라는 제목의 연선 주민 정치 사업 자료 내용의 우리의 적들과 대결은 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다. 만일 불순 출판물 를 각성 있게 대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피로써 쟁취하고 지켜온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강연했대. 불순물을 유포하는 자들은 당과 국가에 도전하는 반당 분자이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려는 인민의 원수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비난. 한국 드라마 보게 되면 처음에는 총살하고 진짜 살벌 했잖아. 다시 선풍이 분다는 건데, 왜 이것이 지금 한국의 2030과 북한의 2030이 연결되는지는 기사 뒤에 저희가 함께 분석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사상을 소홀히 하면 사회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불법 선전 출판물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른바 사회주의 수호선이라고 선전해왔어. 작년에 반동 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자료에도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새로 채택한 것은 전 사회적으로 불순 선전 출판물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 우리의 사상의 진지. 진지가 뭔지는 알아? 진지가 그 전투. 맞아, 맞아. 이게 전투를 의미하거든. 사상 진지야. 사상, 머릿속에 사상의 이런 진지를. 전투 진지를 만들라. 이 뜻이거든. 야. 그리고 혁명의 진지, 계급의 진지 강화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어요. 실제 북한 주민들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노래, 각 종 콘텐츠를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반 주민들은 춤과 노래를 공교적으로 보여주다가 처벌받기도 했는데, 실제 방탄소년단 춤을 췄다가 보이브에 끌려간 백두사 답사 군인 3명이 체포된 기사도 사전에 나왔네요. 주민들이 이러한 사상 불순 문제를 북한 당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사 내용은 간략하게 전달하고 뒤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왜 갑자기 선풍을 불 수밖에 없냐, 왜 이거 이것이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남북한의 2030 세대와 연결이 되냐. 방탄소년단 영상을 본 군인들이 춤을 췄다. 북한의 2030 세대가 북한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차지하냐. 지금 북한 군인들. 이 다 당마당 세대의 출생한 아이들이거든. 그럼 얘네는 태어나서부터 너무나도 쉽게 그 권한의 행을 쥐게 어렵지 않게 한류에 접하고 한류를 몸에 묻으면서 살았어. 이게 결국 한국에 대한 동경이 되거든. 그렇지. 붕괴로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압니다. 한국에 대한 동경이 결국 사상 변화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북한이 작년에 내놨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말 그대로입니다. 반동 사상, 나라의 역적이 되는 사상,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격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처럼 국가가 이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이 타켓이 누구냐? 2030 세대라는 거야. 그러면 왜 이것을 내가 한국의 2030 세대라고 말하냐? 전 세계 한류 열풍을 지금 내다 세운 게 누구야? 2030이지. 2030이잖아. 그만큼 2030이라는 이 세대층은 발전이 엄청 하는 세대거든. 그러면 북한의 2030은
태어나서부터 장마당에서 자란 세대라고 해서 장마당 세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장마당 세대가 장마당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권한의 행구 씨에게 한류 열풍이 엄청 불어지는 걸 얘네는 너무 쉽게 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백두산 답서에 간 군인 3명이 방탄소년단의 춤을 따라 한다는 건 우리 시계에는 한류 열풍을 접해도 몰래 보고 그냥 속으로만 흥얼흥얼하고 남이 돌아오면 갑자기 혁명가요로 이런 쇼를 하는데 상상도 안 되지 우리는. 그렇지. 내가 지금 40세대인데 북한의 40세대에는 충격이에요. 멘붕이고. 근데 북한의 2030세대는 백두산에 가서 방탄소년단이 춤을 출 정도로 너무 이제 노골화됐다는 거예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북한이 급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유예요. 그러면 한국의 2030세대가 전세계 한류 열풍을 퍼뜨린 것처럼 북한의 2030세대가 한류 열풍에 빠진 것처럼 이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젊은이들의 이 무서운 빠른 발달 그리고 북한의 2030세대는 너무나도 쉽게 한류 열풍을 접했어. 노래 따라하다 못해 이제 문화를 따라하고 말을 따라하고 그들의 물건을 좋아하다 못해 노래를 따라하고 춤을 따라하고 이제 풍습이 따라가고 있어. 결혼식도 그래서 변한 거거든. 결혼식이 한류 열풍 때문에 변해. 한국의 드라마를 보니까 결혼식 다 무슨 예식장처럼 해. 그렇다고 한국처럼 이런 하얀 드레스 입고 뭐 우리도 뭐 따따 뭐 이런 노래를 울리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야 미련하게 하루종일 집에다 부를 때는 그 미친 짓은 하지 말자 이건 거지. 이게 하나 변해. 연애를 하는 방송이 이제 자유연애가 변하기 시작했어. 증매가 거진 사라지고. 근데 미안하게 나는 조금 연애꾼이었지만 연애쟁이였어? 연애쟁이였어. 아바이. 그 다음에 한국의 화장품이 북한에 들어왔을 땐 프랑스 제품으로 팔렸고 프랑스 화장품, 뭐 이탈리아 화장품 이런 화장품으로 팔렸거든. 그리고 리비아 화장품 막 이런 식으로 있지. 네? 북한이 아는 외국 나라의 이름을 어쨌든 다 갖다 붙였어. 한국제를 갖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야 이게 아래 동네 거래. 그맨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던 게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래 동네 화장품이 됐고 맨 처음에는 한국 옷돌이 상품이 다 떼어지고 그 중국 상품을 대신 갈아들고 들어온 것이 이제는 장마당에서 로고로 쪽으로 앞에다 정말 북한 옷 걸어놨다가 아 한국 옷 없어요 이러면 그걸 탁 뒤집으면 바로 한국 옷이 나올 정도로 매장 밑에는 항상 어딘가는 한국 제품이 있는 정도로 요즘 영화 재미나는 거 없어요? 아 우리 저 아래 떡내 거 있어요 이러고 사람들은 로고 쪽 데려가서 보는 거 이러한 것이 너무 일상화 대단하니까 북한의 지금 2030세대가 지금 현재 군사복무를 하는 것이 지금 다 2030세대인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던 갑자기 동상 대피 갱도를 왜 파냐고 그 큰 동상을 자그마한 것도 아니고 그걸 파는 이유가 반발을 하는 북한의 2030세대는 북한 4050세대도 감당이 안 되는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를 하자니까 반동 문화사상 배격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2030을 통제를 하자니까 북한 역사상 없는 심야 열병식이라는 강도 높은 열병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것이 여기 지금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니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군 단축 문제도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 많은 문제가 지금 2030하고 엄청 많이 연결되는 거지. 내가 지금 얘기 듣다가 생각나는 거는 북한이 아무리 그 감시를 하고 그 체제를 그렇게 유지해도 젊은 세대들의 파고드는 남한 문화 그것을 막기가 힘드니까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지. 그런 생각이. 감시도 통하지 않는 거야. 맞아. 이건 왜냐면 청년들은 너나 나나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감시를 한다 해도 이제까지 통제가 안 되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왜냐면 감시하는 놈이나, 감시 받는 놈이나. 똑같다, 이거지. 내가 방송 활동할 때 그 뉴스에서 한류 열풍은 마약과 같다고. 한번 빠지게 되면 다시 보고 싶고, 그 다음이 더 궁금하고. 뭐 그런 거지. 그런데 2030 세대의 젊은이들을 왜 못 막냐. 젊은이들의 가장 장점이 뭐야? 호기심이잖아. 그러지. 호기심이 발동되면 그것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이게 죽을 똥 살 똥 뭔가는 다 저지르는 원래 호기심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그니까
그러한 2030의 문제가 지금 북한 사회를 흔들 수 있는 붕괴된 소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위기감을 지금 북한 정부가 느꼈기 때문에 군복무 단축이라는 달콤한 겉에 말은 되지만 일단은 급한 나라의 경제활동에 구멍이 뚫리는 걸 메꾸기 위한 또 다른 인력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이러한 발음도 어려운 정말로 역사상에 처음 있는 북한 주민들도 아마 처음 듣는 법 그런 법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북한 역사상에 처음으로 있는 심야 열명식도 하고 2030들을 타켓으로 해서 이들이 과연 조일 때 이것이 정말 어디까지 한계겠냐 조이면 정말로 된다고 생각할까 그런 의무감은 분명히 드는 거지 지금 또 생각나는 거는 그 지금 방동 사상 문화법? 문화 배격법 문화배격법 아마도 못 따라해. 사회주의 보호법 그렇게 나오잖아.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그 법이 적용된다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상식을 한다면 체제를 비판하는 노래라든지 어떤 언사라든지 그거에 대한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일반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흥미, 그 호기심, 그 인간은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그것까지도 그 법을 통해서 막겠다는 거잖아. 맞아. 아바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말했는데 한국 노래에는 김정일을 욕하는 노래도 없고 북한을 비난하는 노래도 없고 정말 인간이 가장 평범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 우리 일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감정, 많이 공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못 먹는다고 생각해. 왜 못 먹느냐면은 그거는 공기와 같아. 공기와 같고 물과 같아서 공기를 막으려면 엄청 치밀한 차단막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치는 차단막은 구식이고 너무 틀에 박혀서 이거 진짜 형식적이야. 그 틈새 너무 많아. 절대 북한은 그거 못 막아. 그거를 막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지금 2030 그때 그 밑에 10대들이 더 이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얘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가 자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도 있어. 그거 제일 무서울 거야. 그게 아마 무섭겠죠. 북한 정부의 오직 목표는 주민들의 생존보다도 자기 정권,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 자기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가장 무섭고 앞으로 북한 사회를 끌고 나갈 그 2030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한류에 빠져서 완전히 정치줄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부는 황당할 수밖에 없고 이걸 막기 위해서 뭔가는 정말로 비터지게 할 건데 과연 그걸 막는 것이 가능할까? 왜? 고위층 자녀들부터 이미 다 빠졌거든. 고위층 자녀일수록 한류에 더 많이 빠졌거든. 근데 잡아들이는 거는 일반 백성의 자식들부터 잡아들이니까 이 반발을 아마 무시 못할 겁니다. 북한이 붕괴되는 소리 이제는 조금씩 들립니까? 제가 왜 이 시점에 북한 붕괴론을 올렸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앞으로의 북한 붕괴론 네, 우리 아바이하고 심층 있게 진행될 거고 지금 현재까지 IS 편까지만 나갔는데 이후에 방송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논쟁에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네, 많은 공유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